내가 이번에는 3차 전쟁이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안 틀려요. 맞죠? 맞아요. 성도들한테요. 예. 더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3차 전쟁이다. 목사님이 참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도 국제정치를 진짜 잘합니다. 예, 잘하는. 제가 솔직히 요새 이제 공부를 제가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한 몇 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그동안은 아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시간을 희생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네. 아 이게 내가 내 공부를 지금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전쟁론이 전공인데 국제정치 중에도 이게 다 전쟁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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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다야.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지금 내 공부 시간을 손해 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게 내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로 지금 맞아 떨어지는데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몇십 년 전에 이제 다 패스한 겁니다. 맞죠. 지금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참. 이 국제정치 전쟁 뭐 국가 이런 거를 따로 공부 안 했는데도 성경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박사님, 네. 내가 박사님한테 근데, 배운 거. 아, 지금 3차 전쟁. 아니 3차 말고요. 네, 네, 네. 빌리그램 얘기를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때 이제 2차 전쟁에서 6.25 아닙니까? 미군이 다시는 이제 한국에 안 오게 돼 있었잖아요.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치슨이가 국무장관이. 그렇죠. 한국을 포기했다고 선언했잖아요. 50년 1월 12일.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나기 딱 5개월 전에 네. 한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지킨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은 일본 열도를 지나서 오키나와를 지나서 대만을 지나서 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는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지키겠다는 데에서 한국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놈들이 그렇지. 와 이거 기회가 왔다. 그렇지. 그래갖고 소련을 가가지고 야 미국 놈들이 그저 한국은 안 지킨다고 지금 에치슨이 선언했는데 이거 때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스탈린은 아니야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빨리 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25 일어났을 때 사실은 미군은 안 오게 돼 있었고 그렇죠. 포기하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 그렇죠. 그야말로 참 빌리 그레함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혜지. 그러면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걸 제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다가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미래 한국이라는 신문에 6.25 때 미군이 그때 이제 에치슨이 바보라서 에치슨 선언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세계 각국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이 나라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했는데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 16개 중에서 한국이 15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치슨 선언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에 전쟁이 딱 나니까 맨 처음에 그 트루만 대통령은 이건 또 뭐야? 맨 처음에 한국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트루만의 첫 번째 생각은 저 스탈린 저놈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네. 저게 나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바보가 죽으면은 저놈은 이 전쟁을 일으켜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독일을 때릴 거야. 한국은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막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날 전보를 치는 거예요. 전보. 전보를 쳤어. 전보를 치는데 그 전보문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회고록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 3페이지인가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국제정치학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랐죠. 그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한국말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수백만 미국 시민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순간에 네. 하나님께서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수백만 미국인들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은 지금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뜨십시오. 하고 해서 터졌는데 이제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오니 지금 이 순간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뜨십시오. 그 다음 문장은 정말 그때 그 순간 읽으면 몸이 떨립니다. 전열이 느껴져.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한국에는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거는 내가 정말 숫자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라고 딱 써있고 그 다음 문장, 이 문장들이 다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은 이 전보문,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전보문이 뭔지 알 거예요. 인내님 다에서 글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글자 한자가 다 돈이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아주 글자를 줄이고 뜻만 통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맨 마지막 문장은 We cannot let them down. 이거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도들이 공산주의한테 쓰러지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그 네 줄이에요, 네 줄.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순간 미국의 수백만 기독교도들은 하나님께서 가깝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강력하게 권유하노니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뜨세요. 그렇지.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들이 많습니다. 맞아. 그들이 쓰러지도록 놔둘 수 없는 일입니다. 맞아. 바로 그 네 줄. 맞아. 나중에 전쟁이 6월 25일 날 시작되고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오고 7월 5일 날 저쪽 오산에서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전투했습니다. 인민군 5,000명에 미군 540명인데 그 540명 중에서 180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 처참한 전투를 했는데 하여간 8월 달쯤 됐을 때 미군이 한 30만 와 있었거든요. 그 기자들이 그랬어요. 대통령, 지금 한국에 미국 군인이 30만 명이나 가 있는데 그 나라 중요하지 않아서 손 떼고 나온 나라인데 이거가 뭐냐. 손 떼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나온 나라에 30만 명의 미군이 가 있는 게 뭐냐. 트루먼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소리죠. 하늘의 뜻. 내가 그 하늘의 뜻이라는 소리를 나중에 빌리 그레엄 목사 그 회고록을 읽고 아는 데까지 한 몇십 년 걸렸습니다. 맞아. 맨 처음에 하늘의 뜻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전쟁 날 때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읽고 있던 책이 역사책인데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이 되었다라는 역사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작은 전쟁인데 이걸 막아야지 큰 전쟁이 안 나. 한국에서 막아야지 소련 놈들이 독일을 안 건드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나는 저는 그게 그것도 대단하다. 전쟁 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책을 읽고 있었으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리 그레엄 목사가 보냈던 전보문 하늘의 뜻 그거 나중에 그거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전쟁도 교회 때문에 이긴 것이고 이승만 장로님과 오제도 해서 교회가 이긴 2차 전쟁 6.25 때도 결국은 빌리 그레엄 교회 때문에 이긴 것이. 그렇죠. 맞죠? 그럼 이번에 3차 전쟁도 이겨야 돼, 저야 돼요. 네. 나도요, 목사만 아니면요, 난 이 운동 안 해요. 왜? 공산주의, 뭐, 공산주의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뭐. 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내줄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번에도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되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에이 가만히 놔둬 기도하면 이길 거야. 안 된다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천만 명 조직해야 된다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가지고 우리가 세계 제1의 선교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8월 15일까지 목숨을 걸어. 목숨을 걸어. 목숨 걸자. 주먹 다 지어봐요. 앞뒤 좌우에 다 합시다. 목숨을 겁시다. 목숨을 겁시다. 아멘. 우리가 국민혁명당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니까요. 벌써 저기 국민의힘 이준석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반응이 생기잖아요. 요즘 이준석이가 말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우리 때문에. 봐요. 금방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안 하고 그냥 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한테 맡겨놓으면 걔들이 이걸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지금도 봐요. 보안법을 안 막아내잖아요. 지금 일부러. 어? 그리고 개헌한다고 지금 계속 둘이 만나가지고 개헌한다고 그러잖아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해내야 되니까 여러분 하여튼 간에 계속하고 전국 교회가 다 비상을 걸어서 전체가 나서서 아니 나는요 주일마다 이렇게 애타게 광고하는데도 이게 지금 내 설교 듣는 사람이 20만 명 넘는데